이 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대단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각도가 이렇게 하나씩 틀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스트레스 받을 뻔했는데 너무 귀여운 게 방패나 깃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레고로 표현돼 있잖아요. 전시 진짜 빨리 해놓고 싶어요. 네, 상주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레고 준비했습니다. 레고 중에서도 반지의 제왕 시리즈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제품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0316 레고 리븐델 되겠습니다. 크다커 박수! 올 한 해 최고의 레고라고 뭐 단연 손꼽히는 레고입니다. 물론 이제 가격대는 65만원에서 100원 빠진 64만 9,900원. 피스 수 자체도 6,167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피규어도 15채나 들어있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을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유려한 건축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필구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스부터 보여드리자면 건물이 크게 이렇게 조금 있고 이 왼쪽으로 전망대 정자 같은 느낌이 좀 보이고요. 조금 더 위에서 찍은 듯한 느낌. 그리고 여기는 뒷모습, 뒤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뒤에 이렇게 장면들 재현해놓은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반지의 제왕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톨킨 그분의 레전드 소설이고 그게 이제 영화화 됐는데 2001년에 이제 반지의 제왕 1편 반지 원정대가 나왔고 2002년에 두게타 그리고 2003년에 왕의 기환 이렇게 트릴로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뭐 호빗 같은 뭐 영화들이나 계속해서 인기 있는 드라마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드디어 레고로 이렇게 크게 나와졌고 뭐 2012년 13년 뭐 그때도 반지의 제왕 레고 들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저도 실제로 헬름 역복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오르상크스의 탑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백인스의 집도 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조금 가질 수 없는 유니크한 레고들이기 때문에 또 분위기가 좀 좋으면 조립해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좀 핫한 반응들을 좀 주세요. 그럼 내가 신나서 미개봉 뜯겠지요. 자, 그러면 일단 조립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조립을 했을 때 이런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뭐 더 많은 제품군이 출시가 되어 있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레고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영화 실사 네, 리븐델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도 물론 있고 설명서도 이렇게 세 권이거든요. 건물이 세 덩이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다. 섹션도 무려 49 뭐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봉지수는 50봉지가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물 보여드리기 전에 피규어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호빗 쪽이 굉장히 귀엽게 다섯 마리나 들어가 있습니다. 메리와 피핀, 실질적 주인공인 샘, 절대 반지를 들고 있죠. 프로도, 그다음에 빌보 베긴스입니다. 귀여운 게 보시면은 호빗 쪽들은 다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숏다리인데 발이 이렇게 살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 바로 드워프인 김니 좀 뒀습니다. 인간, 드워프, 호빗으로 크기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드워프는 다리가 움직입니다. 호빗은 숏다리여서 다리도 픽스예요. 김니는 지금 네, 드워프 X를 들고 있는데 전투를 안 할 때는 자기 머리를 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계로 갔을 때 보르미르, 아라곤까지. 지금 아라곤이 이렇게 들고 있는 이게 안드릴검이라고 보물검이죠. 이분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분 누군지 아시는 분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기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이분이 그 다음에 회색의 간달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달프도 역시 본인의 머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 너무 귀엽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엘프족도 다섯 명이 들어가 있는데 무명의 엘프 둘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좋아했던 레골라스 진짜 활 액션 최고였죠. 그 맘모스인가요? 코끼리인가요? 막 그거 막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진짜 액션씬 너무 좋았는데 또 이 아라곤의 그녀 아르웬이 있어요. 아르웬도 뭐 이렇게 책이 있어요. 책 같은 거는 인삼 아니냐 이거? 저 뭐 풍기 인삼, 뭐 금산 인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멋있죠. 엘론드 왕입니다. 티아라 같은 거 한 게 또 포인트고 모든 피규어들은 이렇게 다 투페이스입니다. 그렇죠? 웃고 있는 거, 삐진 거. 그래서 정체를 모를 그 할아버님까지 해서 총 피규어는 15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모습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색감도 진짜 예쁘고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을 때의 이 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대단합니다. 조립하는 재미도 당연히 있었지만 구조 자체를 조금 짜는 것도 조금 재밌었고 사실 이런 것들도 각도가 이렇게 하나씩 틀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스트레스 받을 뻔했는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게 이런 그냥 플레이트 브릭들 아니면 이런 타일 브릭들로 여기를 꽂아서 이렇게 맞춰주면 오와열이 딱 맞아집니다. 크게 이렇게 합쳐놨지만 뭐 조립했을 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3단 분리가 됩니다. 1번 봉지로 요거 조립 탑, 2번 봉지로 이렇게 이제 전망대, 뭐 정자, 그리고 이제 3번 섹션이 가장 많습니다. 좀 크게 들어가는 엘론드 회의가 있었던 그 회의 장소들. 떨어뜨려 놓은 것보다 당연히 합쳤을 때 굉장히 예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하나 네, 섹션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타워입니다. 세로로 길쭉하고 올라가 있긴 하지만 탑을 보시면 이렇게 동상들이 있죠. 엘프족의 위인들 같은 느낌으로 동상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여섯 개의 동상이 있는데 그 하나는 본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첨탑도 내부에는 뭐 없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바퀴 휀더 브릭들이랑 뭐 이런 것들 쌓아 올리면서 꽤나 또 재밌었어요. 이게 이제 여기 붙었을 때 꽤나 볼륨감을 많이 주고요. 뒤쪽에 이렇게 액자 같은 게 크게 걸려있는데 사우론과 이실두르가 손가락 자르기 직전 요 모습들인 것 같고 너무 귀여운 게 방패나 깃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레고로 표현돼 있잖아요. 레고 피규어로 사우론과 이실두르를 포스터로 만들어줬다. 이실두르가 여기서 이제 영웅이고 후예가 아라곤이다. 야, 이게 사실 영화 나온 지가 이미 뭐 20년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시간이 빠르나 뭐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풀숲 요거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쪽에 뭐 넓지는 않지만 작은 공간이 있는데 요게 이제 호빗들이 여기 회의할 때 숨어 있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표현을 해준 것 같은데 공간이 여기밖에 없었나 봐요. 보시면은 빌보 베긴스가 이제 글을 썼던 양피지 잉크 이 깃대 펜이죠. 호빗들이 좋아할 만한 낮은 의자 그리고 이렇게 보물 상자 열어보면은 요게 프로도가 입었던 미스릴 갑옷을 2 곱하기 타일 브릭에다가 스티커 작업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요 침대 아주 화려한 문양 연두색 이불포가 또 들어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악몽 꿀 것 같은 그림이 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래쪽 1층에는 약간 기둥 자체를 되게 예쁘게 만들었죠. 뒤에 실제 본 기둥이 있지만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2층을 이렇게 보면은 사선으로 지붕이 있는 느낌. 요게 오, 살짝 기울어져 있네요. 그린고트 은행도 살짝 생각이 나고. 비밀 서재 같은 책을 물론 다 뺄 순 없습니다만은 각기 다른 책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두께도 다르죠. 그리고 이런 거는 뭔가 침대 같기도 하고 그냥 책상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투명 브릭으로 꽂을 수 있게 돼 있고 아래쪽은 또 이렇게 양탄자가 깔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섹션 보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들어가 있는 이런 정자 만드는 재미가 꽤나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뿔 부품, 변기 커버 부품, 큰 뿔 부품들을 돔 형태로 이렇게 얹었는데 꽤나 재미있는 형태의 조립이었고 여기 밑에 이렇게 또 침대가 있습니다. 아라곤이랑 아르웬이 약간 썸을 타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장면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대장간이랑 무기고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이 무기 저장고입니다. 어두워서 안 보이시니까 위를 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훤히 보이는 네, 요 무기고입니다. 그래서 김리는 도끼를 레골라스는 활을 아라곤 이런 친구들은 뭐 스워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표현해줬고요. 칼의 뭐 디자인 자체도 조금 다르고 무기를 주조하고 있는 이런 느낌.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그런 중세 대장간 그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지만 칼을 땅땅 치는 느낌. 그리고 안쪽으로 불이 큰 불 두 개랑 작은 경사 부품 해가지고 두 개 이렇게. 이거는 제가 그냥 약간 느낌을 좀 내려고 그냥 부러진 칼을 넣어봤고 이렇게 뭐 삽이나 곡괭이 같은 것들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이 뿌리가 삐져나와 있고 위로 이렇게 나무 기둥. 이런데 이런 거 보이시죠? 버섯이에요, 버섯. 그리고 단풍이 많이 든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무기고 입구입니다. 정문이고 이렇게 불 피우면서 입구를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다리가 있고요. 브릿지가 굉장히 아름답죠. 보시면은 이렇게 피규어가 세울 수 있게 스터드를 좀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런 거품 느낌. 물 내려오고 클리어 파츠로 굉장히 예쁘게 잘 표현해줬죠. 그리고 보시면은 돌을 위로만 쌓아진 게 아니고
아니고 옆에도 이렇게 붙여주면서 실제로 보시면 진짜 뭐 이런 돌, 뭐 약간 이끼낀 느낌 뭐 이런 게 좀 나죠. 여기 뒤에는 또 이런 버섯이랑 개구리가 있어요. 습한 데는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곰팡이, 예, 버섯 같은 거 피고. 이 버섯의 비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밑에 흰색 뿌리 뜰 야광입니다. 불을 딱 끄면 여기가 야광으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앞에도 여기 버섯, 네, 막 이렇게 좀 잔가지들 나오고 햇볕을 조금 못 받았는지 조금 서늘한지 이파리 색이 좀 어둡습니다. 요 가지들 표현들도 뭐 꽤나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이 요겁니다. 건물이 딱 봐도 이거 두 개 합친 거보다 크죠? 본진의 메인은 회의 장소입니다. 소시지와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요런 의자들. 요 옥색 의자가 이제 엘론드 있죠? 아르웬 아빠. 그 아저씨가 여기 보통 앉는 것 같고 요것도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여기다가 이제 놓고 이제 김리가 내려쳤다. 뭐 요 회의 장소 아래쪽에 프린팅된 타일 부품들 또 굉장히 예쁘죠? 요렇게 고목인데 여기에 또 요렇게 입들이 열리는 모습들. 근데 뭐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거 다 안 쳤을 때 스터드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전부 다 스터드가 있거든요, 엉덩이 쪽에. 근데 고정이 안 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요런 부분들을 그냥 꽂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거의 메인인데 이게 지금 의자가 타일브릭이라는 거 그거 조금 아쉽네요. 엘론드 왕이나 간달프 오브 더 그레이 치마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앉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경사브릭에다가 프린팅을 해줬어요. 자, 그럼 이런 이제 호빗 쪽들은 어떻게 앉히느냐. 물론 메리와 피핀, 샘은 여기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도 정도, 그다음에 뭐 샘도 앉았었나? 아, 기억이 안 나는데 각도를 꺾어줄 수 있는 쇼다리 느낌으로 네, 이렇게 스터드를 또 표현을 해줬어요. 물론 요거는 두 개만 들어가 있어요. 빌보 베긴스 네, 이렇게 앉는 게 있는데 요거는 빌보 베긴스가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물론 뭐 뒤쪽을 보면 이렇게 스터드가 보입니다만. 자, 그래서 이렇게 외관들을 보면 네, 여기는 뭐 간이 식사 장소인 것 같아요. 메리, 피핀 이런 애들이 들고 있었던 그런 들어가 있고 지붕 표현들도 이렇게 아주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는 비어있지만 또 본 건물에 있는 첨탑입니다. 제가 뭐가 재밌었냐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따로 조립을 해서 여기에 얹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허전할 수 있는데 이런데 잎들이랑 뿌리를 넣어줌으로써 이어진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큰 파이프 같은 것들로 휘게 들어가면서 굵은 나무다라는 걸 또 표현을 해줬어요. 뒤쪽에도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멍난 부분들, 딱따구리가 뭐 새 집을 졌나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고 자, 여기 작은 나무 요거 묘목이 있고요. 뒤로 가면은 길게 쭉 치솟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부분들도 네, 또 이렇게 표현해줬어요. 이거 이렇게 빼면은 네, 얘도 이렇게 빠져요. 안 빠졌나? 어, 빠지죠, 이렇게. 이렇게 얘는 약간 이렇게 고정이 이중으로 되고 이 친구는 그냥 살짝 얹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조금 빼야 이 내부가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들, 네,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됐죠. 라운드로 각도 조절을 하면서 꽤나 재미있는 조립이었어요.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상아색, 민트색으로 아테네 신전처럼 진짜 엘프들이 살 것 같은 기둥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정자 있었던 데서 그 브릿지 연결되면은 이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에는 생명수예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표현들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촛대 장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양피지에 스티커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두 개의 탑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지도들, 이 오르승 상크스의 탑, 작은 책상들도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도 컵과 촛불이 같이 들어가 있는 탁자도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기둥들도 네, 뭐 또 다른 느낌의 기둥이죠. 그리고 요거는 단순한 장식품인 줄 알았는데 육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리나 뭐 달, 태양 이런 부분들을 이제 측정하는 뭐 그런 기기인데 천문학적 뭐 그런 옛날 기구인 것 같기는 해요. 더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닥에 이런 문양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뒤쪽에 요거 보이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상과 부러진 칼이 있습니다. 이 부러진 칼이 안드릴검인데 명검이죠. 나르실의 파편 내겠습니다. 그 파편을 엘프의 대장장이들이 안두릴검을 만들어서 아라곤에게 주죠. 그래서 이거 보르미르가 이 칼을 막 보고 막 그렇게 했었죠. 깨진 칼을 이렇게 넣어준 것들, 네, 요것들도 참 재밌고요. 네, 요게 이제 헬름역곡의 전투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요게 그 망자들을 데리고 와서 왕의 기안에서 이렇게 좀 전투를 막 하는데 그 배로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 배를 레고로 가지고 있는데 도시 좀 다르거든요. 망자의 배 뭐 느낌
느낌인 것 같아요. 네, 2편에 나왔던 거, 요게 네, 왕의 기한 3편에 나왔던 요런 것들을 이스터에그로 좀 넣어줬다. 리분델이 호빗을 다 보신 분들은 그래도 반지의 제왕만 보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익숙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합체했을 때 이 맛이 또 너무 좋습니다. 이거 전시 진짜 빨리 해놓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역대급 스케일 또 역대급 아름다운 레고 제품 네, 레고 리분델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리분델을 보고 이 피규어들을 보는 순간 또 반지의 제왕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처럼 영화를 좋아하고 레고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레고 감상하면서 영화 떠올리고 영화 떠올리면서 또 이 레고에 대해서 좀 매력에 푹 빠지는 물론 가격대는 60만 원 이상으로 비싸지만 뭐 한 채 소장을 하셨을 때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LED 커스텀 했을 때 굉장히 예쁜 거를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저도 기회가 되면 여기다가 LED 커스텀까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나 나중에 커스텀을 한다면 또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또 예쁘게 전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실물 그대로 전시해둘 테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2월부터는 구독자 할인은 없어집니다. 그래도 입장료가 비교적 저렴한 만 원이기 때문에 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주말에는 특히나 또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